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포럼 참석자들이 지난 주말 강원도 철원 DMZ 순례에 나섰습니다. 분단 현장에 선 목회자들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민간 차원의 노력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분단을 걷어내고 억압을 걷어내고 한몸 평화 이루소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전개해온 국내외 목회자와 활동가들이 한반도 분단의 현장을 찾아 평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2023년까지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민간 주도의 연대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빗길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참상을 엿볼 수 있는 철원 노동당사와 남북한이 동시에 내려다보이는 소이산 전망대 등을 직접 방문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약품을 굽어 살피시고 거두어 주시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며 오고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피와 눈물이 담긴 분단의 현장을 밟은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며 민족의 화해를 위한 한 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출범 이후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강도 높은 대남 도발 발언으로 응수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두동강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오르다 보면 마침내 만날 결심,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관이 이루지 못한 것 이 땅에 평화의 의병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편 기도회를 마친 뒤에는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활용해 글로벌 기독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민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함께 나누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의 현장에 녹아들 수 있길 바랬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